안녕하세요. 키아트 키아입니다. 오늘은 토플 결과에 따라서 섀도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먼저 섀도우의 머리를 만들겠습니다. 동그란 원형의 클레이를 가지고 구멍을 내주고 오븐에 한번 구워줍시다. 이렇게 오븐에 굽는 이유는 나중에 모양이 망가지지 않기 때문에 꽤 쉽게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딱딱한 클레이는 붙지 않으니 부스터 체극을 사용해주고 구멍을 내어서 입이 들어갈 부분을 만들어 줍시다. 이번 섀도우는 이빨이 있는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좀 날카로운 송곳니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송곳니도 잘라서 붙여줍시다. 코가 들어갈 구멍을 한번 뚫어주고 클레이를 길게 늘려서 눈을 완성시켜 줍시다. 저는 이 팔자 라인이 멋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클레이를 조금씩 떼어서 연결해 줍시다. 나머지 부분도 채워줍시다. 찡그리는 인상도 완성시켜주고 원뿔을 여러 개 하나 만들어 줍시다. 한 6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나씩 붙여주는데 그냥 만들면 그냥 동그라미에 뿔만 붙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레이를 겉에 대고 문지르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지저분한 부분은 이렇게 붓세척액으로 칠해주면 나중에 스무스해집니다. 원뿔을 두 개 만들어서 실리콘 붓으로 눌러주면 귀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귀는 대각선으로 뻗어 있는 게 포인트니까 놓치지 말고 잘 만들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코만 넣어주면 얼굴은 끝입니다. 망가지지 않게 오븐에 구워주세요. 다음은 뼈대를 만들 건데 LED를 써볼 겁니다. 먼저 철사로 뼈대를 만들어주고 맨 밑에 깔리는 신발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각진 부분은 이렇게 도구로 활용해 주고 클레이를 길게 늘려서 디테일을 점점 더해 줍시다. 부족한 부분은 더해주고 넘치는 부분은 잘라내어가면서 연결시키다 보면 약간 그 건담 같은 느낌의 신발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밑바닥은 어차피 가릴 거기 때문에 자세 안 해도 됩니다. 클레이를 연결시켜주면 신발이 하나 서서히 완성시켜줍니다. 근데 참 소닉 디자이너가 대단한 게 비슷한 듯 다른 소닉을 완성시켰습니다. 소닉 세계관에서 인기 순위 2위라고 하니까요. 이 납작은 클레이를 두 개 준비해 주세요. 왜냐면 이게 링을 만들 건데 하나는 링을 만들어 주고 하나는 그냥 호떡을 꽂아주면 됩니다. 아, 호떡 먹고 싶다. 선을 쭉 뽑아서 테이프로 한번 감아 줍시다. 이것도 두 개 준비해서 전선을 감싸 줍시다. 그리고 이걸 두 개를 완성시켜 주고
이따가 손에도 붙일 똑같은 거기 때문에 여러 개를 만들어 줍시다. 다음은 몸통을 만들 겁니다. 몸통에 이렇게 반토막을 내서 반반 붙여주면 됩니다. 양념바 후라이드 반이 생각나네요. 지금이 새벽이라서 그런가. 팔이 나올 부분을 이렇게 철사를 꼬아서 꽂아준 다음에 클레이로 그 부분을 지워줍시다. LED가 없는 부분은 이렇게 그냥 꽂으면 되고, LED가 있는 부분은 이렇게 갈라서 붙이는데 너무 크죠? 그래서 팔도 두꺼워졌습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두꺼워졌습니다. 아까 신발에 만들었던 그거를 팔에도 붙여줍니다. 양팔에 링을 감싸줍시다. 소닉과 다르게 섀도우는 이 링이 자신의 능력을 제한한다고 해요. 머리에 만들었던 원뿔 모양을 작게 두 개 하나 만들어주고 등에다 붙여줍시다. 연결은 이렇게 실리콘 붓으로 하면 되고 마무리는 세척액을 해주면 됩니다. 이번에 새로운 클레이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써닛이라는 클레이인데 이게 반투명 클레이입니다. 카오스 에메랄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LED가 들어갈 부분을 구멍을 내주고 끝쪽을 살짝 잘라서 LED를 한번 갖다 대봅니다. 이런 느낌으로. 섀도우가 보석을 지면서 순간이동을 하는데 좀 멋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 포즈를 한번 해봤습니다. 큰 덩어리에서 디테일을 서서히 완성시켜 줍시다. 그리고 오븐에 구워 줍시다. 이렇게 총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나중에 색칠하기 힘드니까 총은 빼줄게요. 그 다음에는 스위치를 준비해 줍시다. 그냥 불만 켜면 멋이 없을 것 같아서 디오라마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이렇게 뜯어내면 소보루뽕이 완성됩니다. 아, 빵도 먹고 싶네. 오븐에 구워 줍시다. 어우, 잘 굳었어요. 자, 이제 이 스위치를 설치해 볼 건데 선을 쭉 뽑아서 스위치 부분을 연결시켜 주고 건전지 부분 쪽도 연결시켜 주고 불이 잘 나오네요. 자, 그냥 색칠하지 말고 젯소라는 걸 한번 칠해 보겠습니다. 이 젯소는 하얗게 도화지 같이 만들어서 색을 잘 입히는 그런 기능을 한다는데 총과 생크림 소보루 그리고 몸통 부러진 코가 보이네요. 뭐 어쨌든 조형은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색칠해 볼게요. 섀도우는 빨간 눈이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삐져나온 거는 물을 묻혀서 물티슈로 지워주면 됩니다. 다음에는 UV 레진을 써보겠습니다. 마치 인형 눈알 같이 반짝반짝거립니다.
마스킹 테이프를 써볼 건데요. 마스킹 테이프를 이렇게 하고 칠하면 아주 깔끔하게는 와. 전체를 다 칠해줍시다. 멋있어. 괜찮아요. 자, 이제 총을 만들어 줍시다. 총은 뭔가 금속 느낌을 내주고 빨간 부분부터 먼저 칠해줍시다. 노란 부분은 그냥 있는 김에 칠해주고 그렇게 자세히 안 칠해야 돼요. 링인 달린 부분은 이렇게 칠하다가 제가 그냥 한 것보다 금색을 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금색을 마저 칠했네요. 나머지 이렇게 색깔을 칠하다 보면 섀도우의 몸이 완성시켜집니다. 하우스 에메랄드도 칠해주고요. 얘는 녹색을 들고 있더라고요. 자, 이제 소보루빵을 다 칠해주고 무광 마감제를 한번 뿌려줍시다. 그럼 유광 오해한거 생각보다 가위질하기가 불편하더라고요. 토톨용 가위를 사용해주면 섀도우가 완성됩니다. 지금까지 12분간 떠들었던 키아트 키아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더 멋진 소니 캐릭터를 알고 계시다면 아래에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에 다시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